재판 재판장 판검감 측정 도구 이제 4단과 검증 경위입니다. 원래는 요까지는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니었는데 일정이 생기면서 제가 지금 또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사회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사회적 양극화나 뭐 가족 부족화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 복지의 증진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이죠.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문제에 대응과 예방의 차원에서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 서비스입니다.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 서비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회 서비스의 목적이 삶의 질 또는 주관적 행복감, 국민 복지의 증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그 촉구들이 굉장히 획일화되고 이런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의 효과성이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는 지금은 이제 문서 중심으로 몇 명에게 뭐 산출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통해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로는 사실 사회 서비스의 목적이 국민 복지의 증진이라든지 뭐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구 교수님과 그 동료들이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그 모형에서 가장 효과적인 요소가 그 효과성이라는 요인이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척도가 필요하고 모든 연령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정서적 부분, 경제적 부분, 그리고 육체적 안녕, 건강을 목표로 제공되기 때문에 성인이나 노인이 이제 인지하는 주관적 행복감이 사회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감의 촉도가 사회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측정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행복에 대한 것이 사회 서비스가 성취하려는 목표 중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감소나 해결, 그리고 삶의 질, 그리고 주관적 생활 중간, 생활 만족도 향상 등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주관적 행복이 삶의 질과 뭐가 다르냐,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그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을 이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은 삶의 질과 관련된 삶의 조건들이나 삶의 질에 필요한 그런 객관적 요소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주관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이 조금 더 강조한다는 것에서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경제적 요건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소득 수준, 생계 유지에 필요한 그런 자산,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이제 구성 짓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소득 연구에서는 그 생계 유지 이상의 수입이 행복을 무조건 증가시키느냐, 아닙니다. 표로 제시를 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어느 정도의 선을 넘는다면, 수입과 행복이 정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선행연구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행복감의 특징이 주관적이고 삶의 질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 그들의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개인의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삶의 질이나 행복감의 조건일 수 있지만 얼마를 벌더라도 이 사람보다는 좋다 또는 내가 요 정도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내린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 행복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인지적 요소인 이제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인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로 구분이 되는데 정서적 행복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즉각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인지적 요소는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로 자신의 삶을 이제 판단할 때 전적으로 정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낫다면 나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보다 낫다면 이제 불만족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현재의 정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런 정서와는 조금 더 구별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행복감을 측정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사회 지표를 분석하는 것과 국민 개개인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두 가지를 보통 이용해서 행복감을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객관적 사회 지표를 통해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현실과의 괴리가 조금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2천만 원으로 내가 나의 소득에 만족하느냐 또는 당신의 소득이 얼마냐를 5점 축도를 했을 때 이것이 진짜 행복과 연관이 있느냐. 물론 영향을 준 요인이긴 하겠지만 사회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실제 행복감과는 다를 수 있다는 괴리가 있고요. 주관적 지표는 당신이 행복하냐라는 단일 지표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요인들을 이용해서 복합한 측정이 있는데 단일한 측정은 이제 행복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행복의 여러 요인을 살필 수가 없고 복합한 측정은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의 정도를 나타내는 행복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측정 도구 개발 속에서 사회적 지표를 분석해서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단일 항목 측정 도구의 그 단순함을 극복하여 복합 질문 항목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행복감의 여섯 가지 요인입니다. 관계, 그리고 자율성, 건강, 목적의식,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적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 이렇게 여섯 가지 요인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고자 측정 요인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선행 연구에서 이 여섯 가지 요인을 결정을 하고, 총 23개의 예비 지표를 이제 구성하였습니다. 네, 건강은 말 그대로 이제 건강과 환경 지배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일이 안 되는 것 같다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는가 그리고 내가 해왔던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흥미가 떨어지는가 그리고 삶의 만족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가 관계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측정 질문 총 23개를 구성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이모스를 이용해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고요. 그리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수능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습니다. 네, 일반적 특성도 똑같이 이렇게 비례 배분을 통해서 조금 배분을 다 해서 표집을 하였고요. 총 N수는 816입니다. 네, 상관관계는 이제 여섯 가지 요인이 다 이제 서로 간의 상관관계로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신뢰도 분석도 이제 0.948, 952, 933, 944,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해한 에이머스에서 요인을 도식한 것입니다. 네, 5개의 요인과 요인 중 23개 문항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과 처음 탐색을 돌렸을 때 6개의 요인이 5개의 요인으로 줄어 축소가 되었고요. 23개 문항 중에서 설명력이 굉장히 낮게 나왔던 4가지 문항, 건강과 만족에서도 건강에서 한 문항, 삶의 만족 두 문항, 자율성 한 문항을 이제 제거하였고요. 최종적으로 19개 문항이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절대 적합 지수나, 네, 증분 적합 지수, 이제
IFINTLI. CFI는 보통 좀 90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오염 적합도가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울기라든지 실내도, 네, 타당도는 모두 이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시면 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증분 적합 지수는 일반적으로 .9가 넘으면, 네,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감량 적합 지수는 보통 .6을 넘으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RMSDA 값이 보통은 0.9 이하면 이제 유의하다고 보고, 네, X제곱의 DF는 기울기인데요. 네, 유의 확률이 13개인 0.00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세한 값을 보시면, 네, 이 문항별 에스티메이트 값이나 네, 기울기 값, 그리고 CR, 신뢰도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또 P 값을 보시면 모두 0.000 이하에서 유의한 이제 문항으로 판별이 됩니다. 네, 타당도 검증입니다. 또 앞에서 나왔던 이런 CR 값이나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값을 수식을 통해서 CR 값을 잠재우는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서 수렴 타당도 또는 집중 타당도를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CR 값이 보통 0.7 이상이면 수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일일이 계산기를 이렇게 치시면 건강 같은 경우는 0.7 이상,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서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판별 타당도는 이제 오차 추정 구간식이 계산식으로 했을 때 1이 아닌 게 나온다면 이제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이제 검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표준 오차 추정 구간식을 활용한 판별 타당도가 변수들에 관해 상관관계가 조금 낮아야지 확보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값을 넣었을 때 오차가 서로 동일하다면 이 모형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CR 값들을 모두 네, 상관계수 밑에 거를 보시면 1.271과 0.65로 나와서 둘 다 1과 같지 않기 때문에 판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 문항은 총 19개 문항이고요. 총 19개 문항을 다시 신뢰도를 분석했을 때는 모두 0.9 이상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게 확보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문항은 네, 여기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건강과 환경 지배, 삶의 만족, 관계. 죄송합니다. 밑에가 조금 잘렸네요. 네, 결론입니다. 연구의 목적인 한국판 성인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전체 국민을 대상이 아니라 성인, 특정 성인들을 위해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네, 연구가 도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환경지배, 건강, 사회만족, 관계, 자율성 다섯 가지 영역에서 최종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거기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통해 이제 타당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행복감 척도는 한국의 문화나 특성을 고려한 그리고 이제 한국 성인들을 위한 행복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기존 외국에서 제시했던 척도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왔었는데요. 외국에서 나왔던 그런 척도를 한국에서는 조금 미학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척도로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발된 척도가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지표를 통해서 측정되는 행복감 척도나 지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 특정 계층에게도 이제 적용해서 또 타당도를 검증한다면 또 다른 행복감 척도 개발 연구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기여할 것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